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올해부터 탄소 인증 패널을 사용한 태양광 사업자는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서 우대 가격으로 정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올해 세계 최초로 마련될 예정인 정부 주도의 PPA 중개 시장에서도 고정 가격 입찰사를 대상으로 아리백 수요 기업이 추가 가격을 제시하는 장치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 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삼정 호텔에서 태양광 및 풍력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공고 예정인 태양광 입찰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입찰 제도는 종전 입찰이 가졌던 제약에 주목한 동시에 기존 입찰 평가 지표 중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과감히 삭제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처럼 이른바 매력 없는 입찰 요소로 대거 미달이났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탄소 인증제 기능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그간 탄소 인증제는 등급 간의 격차가 없어 무등급 제품을 사용하거나 동일 등급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등급 제품과 무등급 제품 사이의 상한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등급별로 우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일 예정이라며, 처음 입찰한 가격에 더해 1등급과 2등급 제품에 각각 다른 가격을 차등에 얻는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단은 나아가 패널 탄소 배출량의 계량 평가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단순 입찰 가격의 배점은 90점에서 70점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배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탄소 인증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인증제를 통해 가격 평가의 순기능도 다시금 확보할 것이란 보관입니다. 다만 등급별 차등 가격에 대해선 10월 공고에 맞춰 확정될 예정인 만큼 관련 발표가 나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발전사의 수익을 증대할 또 다른 보완으로 고정 가격 경쟁 입찰 연기형 PPA 중개 시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글로벌 아리백 가입 기업 17개 사 사이에서 700MW가량의 PPA 물량 수요가 확인되면서 초기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민간 협업 모델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에너지공단 아리백 운영팀 관계자는 수요 기업 사이에 재생에너지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시범적으로 중개 시장을 만들어 작동 여부를 알아보고 차후에 민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조정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시장은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선정된 태양광 및 육상풍력 낙찰 물량 중 1MW 이상 발전소를 1차적인 계약 대상으로 삼는 구조로, 해당 발전소가 PPA 참여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단이 이를 취업 및 선별해 아리백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일종의 2차 입찰에서 아리백 수요 기업들은 각 발전소의 1차 계약 입찰 금액 이상의 PPA 이용 금액을 제시하고, 발전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가격 중 최저간을 선택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세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면 양자 사이의 제3자가 PPA 또는 직접 PPA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발전 자원은 기존 입찰 가격에 더해 PPA 중개 시장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입찰 준수 사항까지 충족할 경우 아리백 펀드의 우선 지원과 신층 평가 단계에서의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다만 정확한 중개 시장용 물량과 PPA 상한 가격 등은 오는 10월 중 전체 RPS 공급 물량을 설정하는 RPS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이 역시도 관련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